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세 선생님입니다.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처음으로 찍는 동영상 같은데, 오늘 선생님의 주제는 고2 이과 여름방학 수투학습법. 이과생들이 7, 8월에 수투 공부를 시작하는데, 뭔가 잘못해서 내년에 3월에 큰코 다치는 일이 간혹 생겨.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주제는 내신 이퀄 수능이다야. 7, 8월에 이과 2학년 학생들이 수투를 시작할 때 마인드가, 이건 내신을 위한 공부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개념과 아주 어려운 기출 문제는 내년에 해야지. 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냥 수투부터는 내신 시험 이퀄 수능 시험과 똑같다라고 봐야 돼. 어떤 공교육 선생님도 수능이 제시하는 수투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수능이 표현 하나만 바꿔도 그 다음 해에 사설 모의고사까지 모든 게싹 바뀌어. 수투부터는 말이야. 진짜 수학이거든요.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진짜 수학이야. 그 수학은 수능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학교에 족보들이 있잖아. 한번 봐봐. 100% 수능 문제이거나 수능스러운 문제들이야. 그럼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익힘책에서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데, 익힘책에 있는 압도적인 문제들도 다 기출 문제야. 수능 문제, 평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내신 이퀄 수능이니, 7, 8월에 아주 가볍게 해서 패턴별 문제만 풀어서 내신을 봐야지,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공부했을 때 결코 내년에 최상위 1등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시간도 없어. 또다시 수투를 제대로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첫 번째 수투 공부할 때 선행으로 살짝 한번 돌리는 거, 그게 제일 나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제대로 된 개념을 넣으려고 할때 나는 좀 아는데 라는 선입견이 그것이 들어오는 걸 막는단 말이야. 한번 할때 수투부터는 수능을 아작낸다. 아주 끝까지 끝내버린다. 파헤친다. 라는 마인드로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왜? 내신은 그냥 수능이니까. 해야지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신이 수능이다라고 했을 때 수능의 키워드가 뭐지? 수능을 잘 본다라는 건 도대체 뭐지? 라는 고2 학생들에게 사실은 선생님이 수능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2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그세개 중에 첫 번째 이것밖에 없어. 본질적 개념. 자, 이 본질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선생님, 저는 개념은 됐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개념이 됐어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 교과서에 있는 수학적 정의, 밑에 있는 증명식을 다 이해했고, 그 식의 연산을 이용해서 기본 패턴의 문제들을 풀수 있다. 그래서 개념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름 붙인 수능의 세 개의 키워드 중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 본질적 개념이란, 그 증명식을 이해했다. 이퀄 본질적 개념을 알았다가 아닌 거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학적 정의가 만들어진 때로 돌아가서 수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보다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떠올린 그 영감, 그 현상에 대한 해석,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이야. 그 수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 수학적 정의를 만들어냈고, 그 본질적 개념을 알아내는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 수학자들의 머릿속을 흐르는 그 논리를 그대로 우리한테 표현해주면 우린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고등부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해. 그래서 그 수학적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운시켜 준게 바로 증명인 거야. 그래서 증명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한 식의 연산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기본 자세지만, 그거를 할수 있다. 이퀄 수능이 원하는 본질적 개념을 내가 가지고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7, 8월부터 기본적인 연산을 위한 증명식을 이해하는 것 플러스 본질적 개념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내신 최상위, 수능 최상위가 가능하다. 그럼 이 본질적 개념이 어떤 걸까 궁금하잖아? 이과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수투 제일 앞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잘 봐. 수원에서 극한을 배웠으니까 짧게 짧게 설명하면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은 모르더라도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극한에 들어가면 두 개의 식을 배우게 돼. x와 sin x의 극한은 1이다. x와 tan x의 극한은 1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증명, 그리고 본질적 개념.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 이러한 부채꼴이 좋아졌을 때 삼각형 넓이, 부채꼴 넓이 대소 비교를 해서 넓이식을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sin x, x 탄젠트 x를 출현시키고 거기에 sin x를 나눠서 x분의 sin x가 결국은 1이 된다라는 식을 끄집어낸단 말이야. 이러한 증명식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 어려워. 이러한 증명식을 이해한다. 그게 바로 고등부 교과 과정으로 다운시켜 놓은 개념을 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본질적 개념을 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이식을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이식이 주는 말뜻, 수학자가 떠올릴 때그 영감, 그게 뭐냐? 이러한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현, 호, 접선이 sin x, x 탄젠트 x네. 그런데 극한 우리 읽어낼 수 있잖아. x와 sin x의 극한 값이 1이다. 이 말은 x와 sin x의 비율이 1을 향해 간다. 목표가 1이다. 비율이 1이야. 그 말은 분모와 분자가 같아져 간다라는 거고, 기하학적으로 부채꼴 속에서 sin x, x 탄젠트 x가 다 같아져 간다라는 걸 나한테 던지고 있단 말이지. 그럼 같아져 간다라는 그 말은 나에게 이러한 도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야. 현과 호와 접선이 모두 하나의 직선이 되어 가고, 목표의 그림, 극한의 상황, 어떤 극한? x가 0으로 가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부채꼴이 이렇게 변신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7, 8월에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수투 학습 방법은 이렇다. 첫 번째, 본질적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보통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할때 이렇게 본질적 개념을 알았어? 그 다음엔 패턴별 문제집을 풀어. 그래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다룰 줄 알아.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출 문제를 해석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신을 준비할 때 수능 준비 같이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한 사람들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돼. 본질적 개념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파트에 대한, 이 단원에 대한 2점, 3점짜리를 먼저 해석해 보고, 어떻게? 본질적 개념을 적용시켜서, 그리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4점짜리까지 풀어보고, 그것이 완벽해진 사람이 7, 8월에 이것이 끝나면, 내신기간에 들어가서 실제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본다는 거지. 이게 마지막 내신기간에 많은 문제를, 세상 모든 문제를 내가 한번 다 풀어보겠다라고 덤비는 자세라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보통 학생들이 이 둘을 뒤집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본질적 개념 알아야 되고 기출문제 분석을 이 본질적 개념을 이용해서 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유형별 문제풀이를 내신기간에 함으로써 내신 대비가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과 학생들에게 학습 계획을 제공하는데 7, 8월에 수투 상하가 완전히 끝나야 돼. 끝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본질적 개념 플러스 기출문제 분석까지. 수능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신 기간 있죠?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형별 문제를 푼다는 거지. 한 달씩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거야. 그리고 수투 상하가 7, 8월에 끝나면 9월에 적분이 들어가.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시 적분. 잘안 보이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직접 들어가서 대략적인 그냥 이과생의 공부 계획이야. 여기에 상세 계획표까지 넣어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1월에 통계, 2월에 기백 상하까지 한번 다 끝나야 돼.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오프라인은 보통 2학년 학생들이 12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수능 개념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스님이 오프라인에서 최상위 학생들을 받아서 7, 8월에 수투 상하를 시작해. 수투를 한번 했었던 말았던 상관없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 2월에 기백 상하까지 끝나는 거야. 이때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은 스컹크웍이라는 강의를 해요. 그게 바로 수능 개념 잡기 강의인데 이걸 7월에서 2월까지 모두 한 학생들은 분명 최상위가 될 준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3월부터는 나에게 약한 고리를 채우는 거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채우는 게 바로 3월부터 고3이 할 거다. 최상위를 꿈꾼다. 안정적인 1등급을 꿈꾼다. 라고 한다면 7, 8일부터 수투를 시작해서 2월에 기백을 끝내는데 어떻게? 그냥 한번 선행이 아니야. 두 번, 세번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이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서 수능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거.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자세가, 고2 이과생들에게 꼭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자세가 바로 세모를 없애라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세모가 뭐냐?
여러분들 문제집을 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처음 풀 때는 틀렸어. 왜 틀렸지? 다시 풀어봐. 해설지의 도움 없이, 선생님의 도움 없이 다시 풀었더니 맞았네? 그러면 세모를 하지. 그러면서 안도감을 느껴. 내가 아는 문제였어. 하지만 그 세모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결국은요, 7월에서 12월, 1월, 2월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커리를 쭉 따라온 학생들, 내년 3월부터 취약점, 내가 약한 고리를 채우면서 문제풀이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점검한 학생들,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실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나는 아는 건데 왜 틀리죠? 다 아는 문제인데 또 틀리고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줘. 세모를 없애야 된다. 세모를 없애는 게 뭐냐? 아는데 틀리는 건 평소에도 일어나는 일이야. 네 문제집을 펴봐. 아는데 틀렸잖아. 해설지 도움 없이 혼자 풀어서 다시 맞았잖아. 그 문제 푸는 태도. 왜내 머릿속에 있는 수학적 지식을 반도 이용하지 못하는 흐리멍텅한 정신력으로 풀어서 아는데 틀리냐는 거지, 평소에. 평소에 그렇게 아는데 틀려서 세모를 친 사람들은 평가한 모의고사도,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도, 그리고 수능도 아는데 틀리고 나와서 결국은 세모를 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아는 게 틀리는 거, 실수를 하는 거란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냐? 평소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야. 평소에 문제 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수능 문제인 듯 공부하세요. 여름방학부터 수트 문제 2점짜리를 풀 때에도 이게 바로 수능 문제인지 그 문제인 듯그 문제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다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간절한 자세로 그 문제에 덤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대하는 태도가 내가 문제를 대하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 습관 그대로 수능장에서 문제 풀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3학년 돼서, 선생님, 왜 이렇게 실수를 하죠? 이말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문제 하나하나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세모를 없애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고2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때 수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가 수능 공부의 스타트고, 지금부터가 우리는 고3이다. 고2가 아니다. 최상위 1등급을 꿈꾸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시작이잖아. 그죠? 고3들의 그 압박감을 한번 상상해봐. 지금 시작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